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채널 멤버십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채널 멤버십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네이션 후원 개념으로서 저희가 설정한 금액으로 다달이 얼마씩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가를 받거나 어떤 광고성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일체의 외부 자금 없이 저희 크루들끼리 십실일반으로 이렇게 비용을 충당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후원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첫 외부 자금이네요. 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더 힘이 나기도 하고요. 이 멤버십 기능이 활성화된 지는 꽤 됐습니다. 멤버십 처음 활성화 시점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영상을 찍으라고 했는데 안 찍고 있었더니 멤버십 완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뭔가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상부상조의 사회니까. 그래서 크루들끼리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편집본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본편에서 쓰지 못하거나 우리끼리 놀면서 찍은 뭐 핸드폰 영상이나 이런 자연스러운 영상들을 멤버십 전용으로 몇 개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영상들은 쭉 올릴 거고요. 어차피 이런 영상들은 전체 공개를 하고 싶어도 저희 노는 영상들이 돼서 아무도 관심도 없을 것이고, 최소한 후원해 주신 분들은 저희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고 저희가 익숙하니까 저희의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셔도 별 거부감은 없으실 거로 봅니다. 혹시라도 그 영상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고 그러진 마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저희 노는 영상에 편집도 안 돼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된 이유인 멤버십 관련 내용이고요. 어차피 촬영을 하는 김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냐 니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쇼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프에서 만나서 밤새 차 얘기하고 다음날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그래도 그냥 차 얘기가 좋은 나름 차쟁이들입니다. 저희는 저희를 표현할 말이 마땅히 없어서 차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크루들 중에서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요 근래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차 쪽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벤츠 딜러로 이직한 구기구기가 그나마 자동차 관련 쪽 일을 하네요. 나머지 크루들은 일일이 다 밝힐 순 없지만 직업을 들어보시면 진짜 너무 생뚱맞은 직업을 가진 크루들도 많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 어떤 저희만의 소원이 리프트를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몇 년간 그렇게 몇 년간 희망사항으로만 있다가 뜻이 맞는 크루들끼리 이 쇼카라는 걸 차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서 차리는 건 어떻게 차렸는데, 저희는 자동차 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세차를 하자. 세차는 몸만 있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차쟁이들은 또 세차를 즐겨 합니다. 모이는 곳도 세차장이 많고. 그렇게 쇼카라는 걸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크루들이 오프 모임에서 각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클립 같은 영상들을 어디 한 군데 좀 모았으면 좋겠다. 차를 즐기는 방법, 너무 즐거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쇼카 스트리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대충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마 저희 채널 초반 영상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존경한다고 그런 멘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하나둘씩 올리면서 전혀 모르는 다른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런 느낌들이 너무 새로웠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너무 빨리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대본이나 콘티를 가지고 촬영하지도 않고 연출하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있는 그대로 차에 대한 느낌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두서없이 대충 찍고 막 찍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결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유튜브를 안 할 거면 몰라도 앞으로 계속 영상을 찍고 지금처럼 계속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 그러면 전문적인 촬영이나 편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의는 있는 영상을 찍자, 그렇게 결정하고 세차를 안 해서 수익이 없더라도 이 큰 매장에 당장 소요되는 임대관리비 정도는 제가 부담한다 그러고 여기를 촬영장으로 쓰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매달 6,700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비용을 저 혼자 부담한다고 하니까 많은 크루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을 찾았고, 제가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디 가서 그런 즐거움을 매달 얻을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크루들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되면서 차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그걸 또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차를 좋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럴까? 그래서 이 나이에 이렇게 주접을 떨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다양한 차에 대해서 저희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그리고 후원 외에는 광고도 가능한 받지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차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차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말이 길어졌네요. 전 예전에 오픈 모임 같은 때에서 굉장히 말이 없고 과묵한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애들이 주둥이래 있어, 주둥이래 있어,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요즘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